사투 누아 띠가 아이고 할로스마리아 할로스마리아 기타 그만이 딸락이 예 네 오늘도 저희 천이와 함께 리액션 영상을 찍어보려고 뭐죠 이거 그때 제가 지윤이와 함께 지걸즈의 노래를 봤잖아요 와 와와와 진짜 예쁘다 그니까 약간 한국 사람들처럼 생기는 사람들 몇 명 보이는데? 오늘은 지걸즈 멤버에서 가장 중요한 인도네시아 멤버 이름이 뭐게요? 바냐씨죠? 네 맞습니다 네. 오늘 바냐씨의 커버 영상을 볼 건데요 그건 뭐냐면 바로 BTS의 전하지 못한 진심이라는 곡입니다 진씨, 지민씨 B씨, 정국씨가 같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원래 BTS는 댄스곡을 위주로 하잖아요 근데 이 곡은 댄스곡은 아니에요 네, 저 사실 이거 들어봤어요 아, 들어봤는데, 원곡이요? 네, 굉장히 가슴 아린 곡인데 아, 그렇죠 가슴이 되게 아픈 뭔가 네. 이별 노래인가요? 살짝 이별 후에 이제 들어보시죠 그러면은 이 노래를 바냐씨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불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오 행정도 와우 한국말로 하시는 거죠? 어 숲에서 어 그러니까 맨발이야 아 진짜? 어 영상 퀄리티 너무 좋은데? 와 뮤직비디오를 찍으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너무 보이스톤인데 거의 ASMR 듣는 그런 느낌이 귀에 속삭이지 옆에 와 계셔서 와와 한국말 쏙쏙 들어오는데 너무 좋은데? 표정 봐봐 와 이게 또 지걸즈에서 봤었던 느낌이랑 아예 달라 네 그렇죠 되게 슬로우한 템포에서 그루브를 제대로 뽑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컬이 되게 뭔가 단단하고 네. 기본기가 되게 잘 되는 그런 소리야 와 장난 아니야? 가사 전달 제대로 돼. 그러니까 발음 너무 좋아. 어 쓸쓸해 지금.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너무 잘 되는데? 같은 가면은 벗고서 바라 영원히 너무 좋아 이거 카메라 무빙도 한몫하는 거 같은데 뮤직비디오 너무 잘 찍으셨네 와 연기도 잘하는 것 같아 목소리에 지금 빠질 것 같아 그러니까 관현은 배우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. 그루브가 대박 근데 지금 장소가 한 곳인데 아 그러게요 숲에서만 와 보는 맛이 너무 있네 아 너무 와 노래 너무 잘 묻는데 쓸쓸해 이별을 뜻하는 건가? 오 와 돌고래신데 잠깐 머라이어 캐리 생각나는데 지금 그니까 머라이어 오 와 진짜 소울이 장난 아니야. 아무나 저렇게 부러워요 진짜 관현씨 완전 훌륭한 가수인데요? 바다다 바다 홀로 남겨진 이게 너무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마이갓
그냥 뮤직비디오다. 너무 좋은데 진짜? 영상미도 너무 좋고. 와우! 한국부터가 일단 그니까 너무 완벽하고 그니까 맞아 노래를 너무 잘 이해하신 다음에 이걸 표현을 잘하는 거. 와 너무 약간 감동적이다 진짜. 어머 와 대박. 오. 와 진짜 멋있다 근데 그니까 아, 너무 좋은데? 오케이 여러분 아 너무 잘 봤어요. 나 아직도 이 쓸쓸함이 가슴에 남아. 아니 사람들이 이 비디오를 진짜 많이 추천해줬었거든. 근데 이유가 있었어 정말로. 진짜로 이게 원곡이에요 하고 뮤직비디오 보세요 하고 그러니까. 보는 정도로 영상도 퀄리티가 있었고 노래 편곡이 일단 맞아. 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구나.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. 일단은 한국어 발음 자체도 사실 그냥 영상 보지 않고 반야 씨가 외국인이라는 걸 우리가 사전에 몰랐었으면은 어 굳이 그렇게 뭔가 알아채릴만한 그거가 없을 정도로 발음이 완벽했어. 그 유튜브 채널이 있으셔서 아 반야 씨 채널에 갔었군요. 네, 네 가서 봤는데 춤을 굉장히 잘 추셔서 반야 씨 거 봅시다 해가지고 아 그럼 춤을 추시나 근데 와. 춤이 아니라 노래도 너무 어마어마하시네. 그러니까 아니 완전 타고난 가수 정말로 정말 재능이 너무나 많은 그런 분 같아요 정말로. 빌드업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보컬이 아닌가. 아 맞아요. 이런 느낌 정말 내기 힘들거든요. 정말로 힘들어요. 게다가 초반에는 반주가 피아노 하나였잖아요. 근데 이걸 보이스로 꽉 채워서 소리를 낸다는 게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진짜. 아 진짜 너무 좋았어 너무 진짜 오랜만에 귀가 프레쉬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제가 요 근래 들었던 노래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거짓말 안 하고 진짜로 반야 씨 정말로 진짜 진심으로 팬이 됐어요. 우리 뮤직비디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. 아 네 영상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로. 팔찌 딱 맞아 그게 아마 이별을 뜻한 거였을 것 같아요. 사랑하는 네. 사람을 약간 떠나보내는 그런 느낌. 장소가 딱 두 가지가 나왔어요. 숲이랑 그리고 바다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숲에서 초반에 찍었던 그 영상이 훨씬 더 뭔가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. 그 쓸쓸함이 뭔가 더 많이 표현됐었고 그리고 저는 또 인상 깊게 봤던 게 그 카메라 무빙 자체가 너무 좋아서 그 나무 뒤에서 반야 씨를 이렇게 찍는 장면이 아 되게 뭔가 누군가가 반야 씨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약간 뭔가 그리움의 그런 느낌도 많이 들었었고 그 숲의 배경이 너무 저는 인상 깊게 나왔습니다. 좀 그 숲에 달리는 그 모습 아, 있잖아요. 그게 너무 인상 깊었던 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걸 알릴 순 없는 그 가사의 뜻을 숲에서 혼자서 표현을 하는 게 그렇죠. 너무 인상 깊었어요. 그렇죠. 어, 정말 이번 영상은 제가 감히 뭐 어떻게 리뷰를 할 수 없는 그런 네. 영상이고 그냥 너무 반야 씨의 팬으로서 정말로 감사하게 그냥 봤던 그런 영상 같습니다. 어, 앞으로도 이런 거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, 진짜로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제가 정말로 진짜 K-POP을 이렇게 커버를 해서 뮤직비디오까지 이렇게 만들어준 정성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사실 정말 뒤에는 약간 거짓말이 아니라 약간 울컥했어요, 정말. 그냥 너무. 음악도 너무 좋고 그냥 이렇게 외국인이 우리나라 K-POP을 이렇게 편곡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뮤직비디오까지 해서 완성도 있게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진짜 감동이었고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저는 마지막으로 사실 리뷰를 하려고 처음에 봤지만 리뷰가 아니라 힐링을 얻고 가는 그런 맞습니다. 비디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앞으로 지걸지가 또 반야씨가 한국에서 정말 좋은 활동 펼쳤으면 좋겠고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영상 잘 봤고 오늘 비디오는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아, 비디오 하린이 선배 아디시니 수마냐 따다 따다